안녕하세요, 데브리 유튜브입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요기어츠의 새로운 스마트폰 게임인 요기어츠 메달워즈를 조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뭐 제가 먼저 플레이를 해서 공략 같은 거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은 뭐 스토리 같은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 위주로 먼저 플레이를 하고요. 공략 같은 게 있으면은 제가 또 영상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화는 처음 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뭐 오프닝도 구경하고 어떤 스토리로 시작이 되는지 또 그런 것도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나중에 제가 자막 같은 것도 뭐 간단하게 달도록 할 테니까 뭐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막은 제가 항상 달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우선은 게임 위주로 하고 자막은 만약에 필요하면 그때그때 조금씩 달도록 하겠습니다. 요기어츠 4를 플레이하는 것처럼 자막을 전부 다 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게임 데이터가 다운로드가 되고 있네요. 뭐 600메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 냐냔 누구냥. 어떤 게임일지 저도 플레이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게 사전 플레이 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뭐 게임 같은 거를 안 하다 보니까 먼저 플레이는 해보지 못했고요. 저도 이제 오늘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어떻게 플레이가 될지 궁금합니다. 뭐 한국식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떨지. 근데 또 넷마블이 돈 많이 써야 되잖아요. 뭐 일단은 해보죠. 아, 이게 누르면은 넘어가는구나. 요괴집사 위스퍼. 아, 이렇게 화면을 누르면은 그 다운로드 받는 동안 넘어가네요. 이 녀석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여기서도 위스퍼는 똑같네. 그럼 다시. 게임 중에 무엇을 하면 좋은지 알 수 없게 되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어딨냐. 짠. 그럴 때는 퀘스트 메뉴를 사용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퀘스트와 성장에 도움되는 여러 퀘스트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아니 뭐 해봐야 알겠는데? 게다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퀘스트에 표시된 골을 터치하면 꾹 슈앙. 뭐하는 거야 위스퍼. 코가 자라났어. 쟤 무슨 피노키오야? 자, 그럼 플레이 준비가 다 됐다고 나오는데요. 근데 아직 다운로드가 다 안 된 것 같으니까 저거 다운로드 되는 것만 조금 기다렸다가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메인 화면인가 보구나. 시작하는 화면인가 보네요. 오케이. 자, 그럼 다운로드가 다 되었으니까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아, 이게 요기어츠 뿌니뿌니처럼 3개를 만들 수가 있네. 총 세이브 데이터를. 아, 이 오프닝 같은 경우는 지난번 소개 영상에서 제가 이제 번역도 달아놓고 했는데요. 뭐 한 번 더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오늘 보면은 다시는 안 볼 것 같은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보죠. 이 스토리가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높은 랭크를 위해서 서로 싸운다고 그러죠. 무도 대회를 염라대왕이 개최를 하게 됐는데 그 메달이 바로 왕좌 메달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 메달이 나쁜 요괴들한테 빼앗기게 돼요. 아니 염라대왕이 있는데 대체 얼마나 나쁜 요괴길래 이거를 뺏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또 이 왕좌 메달은 사악한 힘의 영향을 받아가고선 재앙의 메달로 변화가 되어 버린대요. 와자와이의 메달이 되었습니다. 그 메달의 힘으로 요괴들의 싸움은 더욱 激しくなっていった. 자, 근데 이 또 재앙의 메달이 결국은 산산조각이 나버려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또 조각들이 파악한 힘이 줄지를 않아갖고선 이것 때문에 거대한 싸움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복잡해요 내용이. 사건이 많아 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메달워즈라고 하는 새로운 무도대회를 개최한다는 게 시작되는 배경 스토리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자, 그럼 남자, 여자를 고를 수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자기 캐릭터를 꾸미는 거이기 때문에 저는 남자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모양은 이거 세 가지밖에 없네, 지금은. 나중에 늘어날려나?
저는 가운데 머리를 하죠. 얼굴도 아직 세 가지밖에 없네요. 나중에 늘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꾸밀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그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 그게 모르겠어요. 사전 예약을 하면은 자동으로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 이런 커스텀 바인딩 이런 꾸밀 수 있는 아이템하고 요괴들 이런 거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여름이니까 일단 반바지를 입고 까이마춤을 할까? 오케이. 오, 이거 괜찮은데 이 스타일? 괜찮네. 아이디는 이름을 정해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입력은 안 되는 것 같네요. 제가 대부리로 쓰려고 했는데 한글 입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일단 저는 한글 입력이 안 되니까 아니다. 일본어로 쓸까 그냥? 어차피 뭘로 쓰나 그게 그거니까 저는 일본어로 그냥 대부리 적고 할게요. 대부리를 길게 할까? 대부리 하자. 오케이. 대부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입력이 안 되네요. 그냥 영어로 입력하시든가 그러세요. 안드로이드는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아이폰으로 하는 거예요. 오, 서장. 마을에 덮친 재난. 배경음악이 요괴워치 버스터즈 아니에요? 차 타고 등장하는 거? 방금 요괴인이었나? 얘는 힘업뚝이었나? 그쵸, 배경음악이 버스터즈죠? 차 등장하는 거. 이제 사람끼리도 싸우고 있네. 설산 씨름꾼도 있고. 염라대왕이다. 오오오. 목소리도 나오긴 나오네. 어서 손을 쓰지 않을까. 재앙을 가져올지도 몰라. 무대뽀였나요? 무대뽀? 무대뽀인가? 복주한 요괴. 잠깐, 저거 나잖아. 나 공격당하는 거야? 혹시 요괴가 보이는 건가? 시간이 없다. 우선 돕지 않아. 제가 이거는 이 부분은 뭐 자막을 달아보도록 하죠. 잠깐 비켜주겠나? 아, 근데 자막 다는 것도 힘든데. 제가 뭐 스토리 쪽은 조금 달아볼게요.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역시 요괴가 보이는 건가? 거기는 너. 힘을 빌려주지 않을 텐데. 데브리가 또 힘을 빌려줘야겠네요. 그쵸? 아, 데브리 요괴들 너무 많이 처치해서 큰일이야. 모든 시리즈에서 다 처치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픽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3D 모델들이 요괴워치 게임 거를 그대로 빌려와서 귀엽네요. 그대로 똑같네요. 그쵸? 이게 싸우는 건가? 이 요괴들과 함께 적을 쓰러뜨리는 거다. 자,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초반이니까 아마 튜토리얼 설명 같은 걸 위주로 나올 거예요. 아, 요괴들은 가장 근처에 있는 적을 자동으로 공격한다. 아, 지금 그러니까 무리담이 앞쪽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무리담을 자동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네요. 필살기를 사용하는 거다. 벌써 필살기 가르쳐 주는 거야? 아, 저 파란색이 필살기 게이지인가 보네요. 여기는 시간과 함께 늘어간다. 요기가 가득 차게 되면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요기가 쌓인 요기가 있는 것 같군. 오케이. 자, 그럼 필살기를 써보죠. 용룡이. 아, 얘는 전체 공격이구나. 오케이. 데미지 세네. 이게 아직 요괴들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가서 그렇게 센지 안 센지 잘 알지를 못하겠어요. 잠깐, 쟤 지반형이잖아. 지반형이 우리 편이 아니고 적으로 등장을 했네. 재앙의 메달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합니다. 어우, 야, 잠깐. 쟤뭐다 때리잖아. 자, 둘러싸였을 경우, 지금 보니까 지반형하고 무대꽃 두 마리한테 둘러싸였네요. 아, 이럴 때 체인지를 사용한다. 체인지 게이지는 시간이 지난과 동시에 서서히 증가한다. 서브 요괴와 배틀 중에 요괴를 바꿀 수 있다. 오오오. 번개 동자의 체인지 스킬은 주변의 적에게 데미지를 주고 아군의 민첩을 올려준다. 오케이. 자, 번개 동자의 메달을 무리담의 위치까지. 아, 저런 식으로 끌고 가라고 하네요. 오케이. 끌고 가면은 되는 것 같아요. 자자. 아, 체인지 게이지가 차면은 아래 서브 요괴를 그 위쪽으로 끌고 가서 무리담이 있는 곳까지 가면은 그 체인지가 되네요. 아, 잠깐, 적이 또 등장했어. 자,
이럴 때는 필살기를 쓰는 것이다. 번개동자 필살기 뭐야? 이것도 전체 공격인가? 앞쪽에 있는 요괴를 공격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삼국지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삼국지 배경음악 아닌가? 착각인가? 자, 오케이. 재앙. 이 녀석들 너에게 주도록 하지. 자, 받아라. 뭐 줄 건데? 아, 요괴아치. 요괴아치를 줬네요. 오케이. 뭐야 이거? 손목시계?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요마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 뭐 염라대왕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시계 던져주고 가. 위스퍼에게 맡긴다고? 위스! 위스! 인간계 일은 이 저에게 맡겨주세요. 망했다. 자 잠깐, 무슨 말이야? 라이카, 이 시계는 뭐야? 위스! 뭐 진정해주세요. 위스!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이르지만 요괴에 대한 설명부터 얘기하도록 합시다. 아니 됐어. 무슨 설명을 또 들어. 애초에 이 세계에 일어나는 불가결한 일은 모두 요괴의 짓으로. 얘기가 길어. 두고 돌아가자. 위스. 그래서 말이죠, 염라대왕님이 굉장한 상품을 걸고 위스. 무도대회 개최를. 와이. 위스! 자자, 잠깐 기다려. 누구까지 말아주세요. 와이. 뭔가 또 나오나 보네요. 자, 이것도 뭐야? 이것도 보자. 오, 염라대왕. 아, 이게 오프닝인가? 뭐가 오픈? 이게 오프닝 같다. 그쵸? 이게 오프닝인가 보다. 근데 이 배경음악, 삼국지 배경음악 아니에요? 요괴 삼국지? 아닌가? 나중에 다시 들어봐야겠다. 뭔가 요괴 삼국지 그 배경음악하고 요괴 버서즈랑 뭐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된 것 같아요. 아,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오, 눈보라 공주. 백멍이. 내가 좋아하는 백멍이야. 구미. 뭘까요 이게? 아, 저게 왕자 메달인가 보네요. 아, 근데 재앙의 메달로 변했어. 그리고 산산 조각이 납니다. 아, 이게 오프닝이네. 요괴아치 메달워즈. 위스. 자, 이제 방으로 왔네요. 오케이, 방으로 왔어. 지난번에 게임 소개를 봤을 때 이 방도 꾸밀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 꾸미는 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조금 천천히 보고요. 우선은 게임을 조금 플레이 해보자고. 어, 집까지 따라온 거야? 너 집까지 따라왔냐, 위스퍼? 아, 요괴들도 왔어. 위스! 좀 전에 함께 싸웠던 요괴들도 데려왔다고요? 앞으로는 여기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도와주도록 합시다. 위스! 자, 집안을 구경해봅시다. 아니, 누구 맘대로 우리 집에 끌고 오는 거야? 위스! 여러분, 새로운 집은 마음에 든 것 같네요. 위스! 자, 요괴아치 메달워즈 시작합니다. 에? 오? 누굴 향해 말하고 있는 거야? 자, 맨 왼쪽 아래 있는 게 모험이네요, 모험. 이거를 눌러야지 스토리 진행이 되는 거 같네요, 모험. 제1장, 모험의 시작. 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게 스토리를 플레이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배경음악이 조금 조잡하냐? 좀 안 어울리게? 두근두근거립니다, 위스. 전부 다 해결을 하게 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스. 나는 초코바 1년분 받고 싶다뇨. 아, 어쩔 수 없네.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건가? 아, 진짜 이제 미노가 아니고 데브리로 할 수가 있겠네요, 요괴워치를. 오케이, 위스퍼로부터의 힌트. 아, 저거는 뭐 중간중간 나오는 힌트인 것 같네. 사쿠라 주택가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게 지도 하나하나에 그 스토리를 플레이를 할 수가 있나봐요. 퀘스트 같은 거를. 잠깐 기다려주세요. 함께 모험할 팀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염라 대왕님과 함께 싸웠을 때 메달이 이미 4장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장을 설정하도록 하죠. 아, 총 6개를 넣어야 되니까 4개는 처음에 있었으니까 2개를 더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뭐 2개가 없잖아. 무리다. 자꾸 위스퍼는 와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자, 요괴를 빌릴 수 있다고 하는, 요괴가 없을 때는 요괴를 빌릴 수 있다고 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친구. 뭐 친구 등록을 나중에 할 거잖아요. 그러면 친구한테 메달을 하나 빌려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다섯 마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요괴들로 구성을 하고 한 마리는 빌려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자기 걸로 6마리 넣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배경음악은 자전거 경주할 때 나오는 거 아니야? 그쵸? 나 다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인지 좀 안 어울려 뭔가. 오케이. 위스퍼, 메달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럼 어째서 요괴 패드를 계속 들고 있는 거야? 유능한 집사에게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요, 위수. 아, 그 체력이 꽤 많은가 보네. 데미지가 지금 1400인가 들어갔는데 한 번에 안 죽는 거 보니까 체력이 많은가 보네요. 이렇게 체인지를 사용합시다. 아군의 요괴 위에서 서브 요괴를 이동시켜서 적의 뒤로 체인지를 시켜봅시다. 아, 엄청나게 복잡하네. 잠깐, 이거 뭐야? 아래에 있는 서브 요괴를 우리 편 요괴 위에 먼저 놓은 다음에 그 위쪽에 노란 거 있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저렇게 두 번 움직여서 이동을 시키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 번에 끄는 게 아니고 지반향이 있는 곳으로 한 번 갔다가 위쪽에 있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가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지반향하고 교체가 되면서 그 상대편 요괴의 뒤쪽으로 체인지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이게 힘들다, 힘들어. 오케이. 설명이 많아, 처음에. 자, 이대로 적을 쓰러뜨립시다. 아, 잠깐, 나 뒤로 갔는데 얻어맞기만 하잖아. 아, 지금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세네. 적이 약한 건지. 우리한테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오네요. 아, 지금 보니까 이게 한 장소에서 2, 극고 3이라고 돼 있었죠. 총 3번을 싸워야 되나봐요. 지금 두 번째 맵이네요, 그래서. 오호호,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옛날에 넷마블 게임들하고 좀 비슷하네. 그 무슨 몬스터 길들이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같네요. 좀 한국형 게임이긴 하네. 오케이, 피살기 세네. 어, 그리고 쟤 뭐야, 떡광새? 떡광새. 오케이, 마지막. 자, 자, 피살기를 써주고요. 오케이, 접시거북도 필살기 써주고. 그쵸, 우리는 지금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죠. 뭐 초반이라 그런지 아니면 스토리라서 그런지 우리는 상당히 세네요. 위스, 훌륭하네요. 첫 임무를 훌륭하게 해결했네요. 오이야, 요괴 알림센터의 새로운 소식이. 오, 타라락이 재앙의 메달의 조각을 모으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뭐라 그냥? 그다지 좋은 목적으로 모으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냥.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들이 찾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소식에 따르면 아무래도 주택가에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서 주택가로 가보자냥. 아, 이렇게 하면 하나가 끝나는 거네요. 오케이. 어, 경험치도 많이 주네. 아이템 식? 와이먼인가 저거? 와이먼이 식? 아, 이런 식으로 1-1 사쿠라 주택가 패트롤 순찰이 끝났다. 클리어 했다고 나오네요. 네, 클리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네요. 지금 1-1을 클리어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로 가겠느냐. 고 버튼이 있죠. 고를 누르면 1-2로 가는 거고요. 네, 위에 있는 메뉴는 아직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벤트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야 이게. 자, 그리고 스토리 말고도 뭐 피살기 특훈 훈련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런 것들은 뭐 나중에 또 해보고요. 일단은 그 집으로 돌아가서 그 요괴 뽑기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요괴 뽑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 뭐 스토리 퀘스트. 아, 방금 한 게 이제 스토리 퀘스트인 것 같고 퀘스트 중에서도
다양한 보수를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아 그다지 지명수배 요괴도 있나 보네. 지명수배 이벤트도 있다고 하네요. 오케이 오케이, 좀 복잡하네 이게. 저는 그 뿌니뿌니처럼 이렇게 그 스테이지 한 개씩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맵마다 퀘스트들이 여러 개가 느낌표가 뜨면은 거기서 골라서 플레이를 하는 것 같네요. 이거는 뭐야 또? 트레저 미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실시 중인 이벤트, 아 이벤트 내용 같은 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이벤트가 뭐 지금 게임 시작되자마자 뭐 이렇게 많아. 이벤트 보수, 아 지금 이벤트 기간이에요. 7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로그인하면은 로그인 보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 오른쪽 화면 오른쪽에 보면 우편이 있어요. 우편을 눌러주면은 여기에서 그 뭐라고 할까 보수? 보상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전 등록 보수도 여기서 받을 수가 있네요. 지금 보면 사전 등록 해갖고선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 커스터마이징 할 때 뭐 옷하고 머리랑 저런 거 있잖아요. 저런 거랑 요괴들을 지금 받을 수가 있네요. 오케이. 네꼬마타. 네꼬마타 여기서도 나오네. 네, 다이아냥. 다이아냥 A랭크구나. 로브냥도 주네요. 많이 주네. 사전 등록으로 한 게 중요하네. 아 그다음에 백멍이 쯔랑. 아 그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지금 요괴들을 모아서 레전드 요괴를 해방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지금 6마리를 모으면 레전드 요괴를 해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요괴 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뽑기가 있는 게임 같은 경우는 리셋 마라톤이라고 해서 리세마라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플레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따로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좋은 요괴, 초반에 좋은 요괴 같은 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뭐 이런 게임에서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뭐 뽑기, 야 뽑기가 굉장히 예쁘네요. 굉장히 예쁘네 그래픽이. 근데 불타잖아. 내가 설마 대박 나오는 거야? 아 아닌 것 같아. 뭐야 이거 뭐야. 아 뭐야 얘 긴코 아니야? 긴코? 바나나 콘가 얘는? 아 이게 뭐야, 좋은 거 나올 줄 알았는데 긴코 나왔잖아. 자 일단 별 5개짜리 지금 꽝이 나왔고요. 별 1개짜리 돌려보도록 하죠. 일단은 제가 처음이니까 뭐 나중에 리셋 같은 거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돌려보도록 할게요. 아 뭐야 완전 꽝이야. 이 요코돌이 샘새였나요? 샘새? 뭐 그런 이름이었죠? 제가 한글판 이름을 많이 까먹어갖고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돌려볼까? 아 뽑기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우정 보너스, 아까 네이클로 같은 거를 얻었을 때 돌릴 수 있는 뽑기고요. 네, 레어 뽑기도 있고. 네, 이게 지금 뭐 이벤트 뽑기 같은 거 봐요. 같은 건가 봐요. 자, 이거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이거는 뭐 정식 서비스 기념 뽑기. 아, 이게 이벤트 뽑기인 것 같네. 스텝 1에서 3까지 있고, 뭐 C에서 S랭크 요게도 얻을 수 있고, 뭐, 보라보라 써있어. 뽑기가 굉장히 복잡해진 것 같아. 뭔가 좋아 보이는데요? 돌려보자. 오, 야, 이거 된 거 아니야? 주황색은 뭐야? 두근두근합니다, 위수. 오, 이거 뭐야? 하늘로 날아갔어. 아, 뭐야. 독서 까마귀인가? 비랭크잖아. 아니, 무슨 비랭크 요괴가 이렇게 화려하게 나와? 이제 안소가 또 꽝이잖아 어차피. 어? 이눈냥이야. 이눈냥 한국판 이름이 뭐였죠? 강아지냐? 아닌데? 뭐 개냥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야. 아 멍멍냥인가? 아 이거 근데 뽑기를 몇 번 돌리는 거지? 그 몇 번 돌아가는 건지 안 봤는데 꽤 많이 돌아가네요. 이거 지금 세 번이잖아. 아 근데 얘 또 나왔어. 긴코. 넌 왜 거기서 나오는 거야 자꾸. 긴코 왜 나오는 거야 자꾸. 이거 한 번? 아 뽑기가 굉장히 많이 돌아가네.
두근두근 거립니다. 위스. 아, 우녀야. 아, S랭크 안 나오나 보네. 어, 또 해, 또, 또, 또. 야, 이거 토끼 몇 번을 하는 거야, 도대체? 제가 몇 번 돌리는지 안 보고 돌렸잖아요. 어, 그냥 계속 돌아가나? 아, 근데 긴코 또 나왔어. 진짜 뭐냐? 야, 긴코. 뭐냐고. 어, 또 돌아가네? 한 뭐 열 번 돌아가는 거 내가 골랐나? 혹시? 혹시 그런 거 골랐나? 퓨운타로. 퓨운타로 이름 뭐였지? 퓨운타로. 퓨운타로 뭐 귀염개인가? 뭐 그런 거죠? 이게 도대체 몇 번이나 돌아가는 거야? 두근두근 거립니다. 위스. 아, 긴코. 이거 지금 네 번째 나왔죠. 네 번째. 아, 이거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아닌가? 뽑기도 뭔가 계속 돌아가 지금. 아니, 아니잖아. 이게 아까 한번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뽑기 구슬이 하늘로 올라가야 잘 나오는 걸까요? 어? 지금 뭔가 좀 다르지 않았나? 아니네. 아, 뭐야. 근데 이거 언제까지 돌아가는 거야? 또 돌아가나 설마? 아, 또 돌아가, 또 돌아가, 또 돌아가. 몇 번 돌아가는 거야 도대체? 일단 다 해보자. 오, 그치 그치.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일단 좋은 게 나오려면. 어, 내 꼬마타. 아, 근데 하늘로 올라가는 게 B 랭크고 뭔가 그 이상으로 돼야 되나 보네요. 뭐 하늘을 뚫고 가야 되나 그럼? 오, 달로 달로 위스퍼 반응이 이번에. 어, 달러 달러. 이것은 설마. 이것은 뭐야. 쟤 뭐야. 저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아, 근데 뭐야. A랭크잖아. 보테노스 인기 없으였죠. 아, S랭크 안 나오네. 아, 이걸로 끝이구나. 지금 몇 번 돌렸어? 7번에 11번. 10번 돌리면은 A랭크에서 S랭크가 나오는 건가 보죠? 아, 아까 그렇게 써있었나 그럼? C에서 S랭크가 10개 나오고 1개는 A에서 S랭크 하나 확정 뭐 이런 건가 보죠? 아, 그럼 완전 망한 거였네? 일단 돌릴 수 있는 거 다 돌려보자. 망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리세마라라는 거를 해서 다시 또 해보죠. 위스퍼 반응의 보안이 망한 것 같네요. 이게 대박 같은 게 나오려면은 위스퍼가 저런 반응이 아니고 아까처럼 뭐 주황색 배경에 이것은 설마 이런 반응이 나야 되는 것 같아요. 사슴벌레 보사였나? 아, 근데 이게 B랭크 나오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처음이라서 스토리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고 뭐 그 요괴워치 메달워즈가 어떤 게임인지 뭐 간단하게 보는 정도였는데요. 다음 화부터는 뭐 스토리를 해본다던가 또 이것저것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